네, 저는 범죄자도 아니고 중학생들한테 맞은 것도 아닙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이러고 진짜 왔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이러고 왔는데. 와, 아니 이러고 다니면 2등 친 사람이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안 놀랍니까? 깜짝깜짝 놀랄 것 같은데. 사실은 예. 제가 점을 뺐어요. 아, 점을 네, 빼셨군요. 점을 빼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그래갖고 네. 아, 그 이게 해를 받으면 빛을 받으면 안 돼. 오, 이게 진짜 이게 불긋불긋하네요. 막 올라와 있죠. 아까 이거를 여기 목에다 했던 것처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붙이거나 하는데, 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좀 힘들지 네, 않겠냐. 이래서 맞습니다. 일단은 그냥 뭐뺀 자국이 지금 뭐 빛을 받고 있지만 빨리 네. 촬영하고 다시 가리는 걸로 이제 우리가 하기로 하고 지금 일단 아, 그냥 뺐습니다. 포기했어요. 다음에 한번더 빼려고요. 이게 또점 빼고 관리를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은 꼭 그게 다시 올라오죠. 그렇죠. 다시 네, 올라와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하여튼 정원 밴드의 어떤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외모의 풀세팅이라는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를 회사 측에서 이제 뭐랄까 강요받으신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뭐 풀세팅을 한다고 해서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줄을 긋는 뭐 시도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뭐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뭐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걸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단 뭐 해보는 거죠. 뭐 하는 네. 데까지. 그런 의미에서 팬더에서도 원래는 왜요? 아니요. 잘 엮으신 것 같아요. 아, 팬더에서도 어쿠스틱 기타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깔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파라마운트 나오면서 뭔가 바뀌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명엄 씨도 이제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점을 빼고 관리를 하다 보면 뭐 파라마운트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네, 정말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명엄 씨가 이제 뭔가 좀더 연예인의 그런 느낌이 좀날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스스로의 노력과 회사 차원의 어떤 그런 쌍방간의 노력을 통해서 네. 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명엄 씨 얼굴에 이런 불긋불긋한 점이 보이더라도 이게 다 네. 개천에서 용 나는 과정이다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게 걱정되시면 저 쓰고 하셔도 돼요. 이제 첫 시간 내가 인트로로 이 상황 설명을 했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라마운트가 나오기 전까지 팬더 어쿠스틱 기타가 동네 북이었거든요. 그렇죠. 맨날 까였어요. 맨날 까였죠. 그 네. 양대 산맥 있잖아요. 네. 그 양대 산맥이 참 일렉 기타라는 정말 위쪽으로 진짜 양대 양대 산맥인데 어쿠스틱 기타로는 저 밑으로 밑으로요. 네. 욕 먹는 걸로 양대 산맥이었는데 이게 이제 파라마운트가 나오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팬더에서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원래 그 전에 막 이제 논란거리 진짜 많은 거 있죠. 헤드스부터 꺼내면은 맞아요. 스트랙 같은데 막 이게 어쿠스틱 뭐 기타가 하는 딸려나오는 짓이야? 거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무슨 킹맨, 뭐 왕나미, 뭐 이런 모델들, 말리부 이런 모델들 진짜 맞아요. 충격적이었는데 꺼내면은 텔레가 오 그쵸? 밑에 뭐 뭐야 이거? 막 돈 날릴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네. 기타들을 많이 보다가 파라마운트에서부터 이제 스탠다드한 잘 만든 그렇죠. 기타였던 대중에 네. 맞춰주는 그렇죠. 조금 더 유저의 취향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6년 4월 8일 날 저희가 같이 리뷰를 했던 그 리뷰에서 아, 1년 넘었네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셨어요. 세상에 어쿠스틱 기타가 팬더밖에 없다면 전이 기타를 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점수를 안 보고 이것만 보면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점수가 4.5점이 나와서 4.5예요. 저희가 그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에 팬더가 그 시장에 미치는 어떤 그 어쿠스틱 기타 브랜드로서의 영향력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그때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이 세상에 팬더밖에 없다면 이 기타를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팬더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타 중에 역대 가장 좋은 제일 좋았다. 예, 그 어쿠스틱이다라는 얘기를 말이에요. 한 건데 그렇죠. 지금 보면 세상에 어쿠스틱 기타가 팬더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네 진짜 네 진짜 이거 두개 중에 먹고 죽으란데 이거 먹고 죽을게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네. 맥락이거든요. 근데 점수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네. 알수 있어요. 4.5 그때 그 5점 만점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팬더 0점에서 시작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드렸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기준점을 딱 잡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좀 그렇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저 물가로 환산을 할때 9.0과 8.0인데 그렇죠. 점수가 네. 꽤 많이 받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이제 30% 할인을 때려버리면서 12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이 가격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 100만 원대 초반대에
거의 유일하게 먹고 있었던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최강자가 LL16이란 말이죠. LL16이죠. 네, 110만 원의 가격대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VS도 했습니다만 네. 그 올솔에서 나오는 그 파괴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한 거라. 그렇죠. 거기다가 네. 그 LL16이라는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사운드 자체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그렇죠. 강성이고 쏟아져 나오고 재료가 굉장히 풍성한 그런 느낌에서 100만 원대 초반을 압도를 하고 있었는데 음흠. 이게 지금 팬더에서 원래는 파라마운트가 약간 이런 거였단 말이죠. 야, 잘 만들었잖아. 살렘 사. 아니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번 팔아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100만 원대 초반 시장을 자기네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한번 끼어들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여기서 이게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렇죠. 여지가 있는 지금 그런 행보라는 생각이 드는데 125만 원에 일단은 올솔이라는 올솔이죠. 네,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 원가는 178만 네, 네. 6천 원 거의 180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 그냥 네. 일반적인 로즈우드보다 한 단계 위에 급의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결 좋아요. 결 이뻐요. 네. 그리고 지판 목재 에보니 이렇게 고급 목재 스펙들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피거 팬더 피시맨 PM 시스템에 그리고 팬더에서 잘 만든 파라마운트라는 어떤 프리미엄 이런 그렇죠.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125만 원이라는 가격대면 굉장히 솔깃한 가격대거든요. 그렇죠. 네. 하드 케이스 같이 나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딱 야마하의 100만 원대 초반을 겨냥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지금 네.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차이점이라고 있다면 LL16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고요. 그렇죠. 네. 얘는 이제 액티브. 네네네. 그리고 목재가 한 단계 위에다. 한 단계 위고. 네. 그리고 이제 LL16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 사운드의 강성 기타, 그렇죠. 큰 기타를 표방을 했다면 이 파라마운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하고 얇아요. 네. 연주감이 편안한 정말 스탠다드한 쪽에서도 약간 좀 더 연주감이 편안한 느낌으로 네.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기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랄까 매력적으로 아 이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라는 포인트를 지금 굉장히 잘 잡아놨어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요 상황에서 한번 오늘은 이제 뭐 지름평으로 가는 네, 그런 리바이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만 원이고요. 디럭스 PM3 디럭스 트리플 5 모델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솔리드 스티커스 플러스탑에 솔리드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 마호가니넥 C쉐입 넥이고요.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고 니켈 에이지드 블랙 버튼입니다. 상당히 예뻐요. 샤프트 키 일고 여기 아주 패그가 손에 쏙 들어오는 게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너트넙이 1.75인치 44.5mm 약간 널찍한 느낌이죠. 네. 그리고 지판 공기는 400mm 반지름으로 뭐 정말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편안합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스케일 길이 643mm 팬더 피쉬맨 PM 시스템이고요. 에보니 컴펜세이티드 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건 뭐 그냥 사운드 쭉 들어보고 네 이건 네. 무게도 잴 필요도 없잖아요. 네 이건 뭐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무게대전을 할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자막으로 이렇게 나가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 여기, 얼마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사운드만 듣고 지름평만 드리면 되는 네, 그런 네, 시간이에요. 맞아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문화 충격이었던 거죠, 진짜. 야, 팬더 이거 할 수 있잖아. 이런 느낌이었죠. 여전히 좋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야마하의 사운드가 좀 부담스럽게 강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대안일 것 같은데 제 지금 이제 되게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네. 다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야마하가 약간 테일러의 기조가 살짝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약간 마틴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마틴과 테일러의 매력을 조금씩 가져온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사운드가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일러 기조는 아니야. 그렇죠. 마틴의 기조를 갖고 왔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잖아요. 마호가니 소리가 은근히 그 중간에 이렇게 살짝 그 빈 듯한 목가적인 사운드가 섞여 있어요. 이게 내추럴합니다. 생각보다 기름진 사운드는 아니에요. 이게 로즈우드인데.
일단 좋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 예전에 우리가 했던 팬더의 느낌하고는 많이 그쵸.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남들 좋다는 거 그 중간 접점을 다 찾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 마일러 로즈가니 막 이런 느낌이에요. 저 이제 요거는 다 중립으로 해서 일단 먼저 네. 쳐보겠습니다. 스트로크 먼저 들어볼게요. 오, 우렁찹니다. 아, 좋아요. 사운드 밸런스 좋습니다. 중음 조금 빼볼게요. 네, 사운드 좀 잡아볼게요. 볼륨도 지금 살짝 낮추고 한번 다시 쳐볼게요. 시원한 느낌으로 한번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밸런스 아주 좋습니다. 이 PM 시스템이 뭔가 대단한 특색이나 뭐 넘치는 매력이 있는 건 아닌데 정말 뭐 빠지는 것 없이 모나는 데 없이 깔끔하죠. 그냥 깔끔하게 전달해주는 네, 그런 매력이 있어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정갈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일렉을 치거나 이제 팬더 일렉을 치거나 하면 정갈한 느낌보다는 약간 그 버진도 조금 있고 그쵸, 약간 튀고 이런 그게 있는데 어쿠스틱은 이번 이런 거는 진짜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괜찮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뭐 일렉 기타 중에 이제 보자면은 그 뭐 디럭스 시리즈 같은 그런 느낌의 노이즈리스 픽업에 뭔가 팬더 같지 않은 팬더답지 않은 그런 느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운드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고요.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소나기 내린다 오랜만에 듣는데 좋네요. 네, 좋네요. 네. 이렇게 뭔가 팬더에서 정갈하고 정돈된 마음 편안한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파라마운트 시리즈라면 응당 그럴 법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처음 나왔을 때 참 놀라웠는데요. 앞으로 이 파라마운트 시리즈가 가격대가 내려오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뭔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궁금해요. 일이 일어날지. 네. 어떻게 할지. 100만 원대 초반대는 거의 야마하 독주였단 말이죠. 그죠. 네. LR16은 워낙 잘 만들어서. 네. 거기다 이제 뭐 테일러 이제 뭐 114 저희가 VS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제 오는 약간의 뭐 경쟁 상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팬더는 애초에 거기에 고려해 본 적도 없는 맞아요. 네. 일단 가격이 너무 쎘고 네. 그렇죠. 라인업이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막 그 밑에 뭐 50만 원대 막 이런 중가 때 중저가 때 보면 황당한 기타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어떤 데 메인 스트림에 출사표를 던질 만한 뭐가 없었는데 이번에 파라마운트로 100만 원대 초반 시장에 약간 대단한 새로운 경쟁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PM3 디럭스 트리플 5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435화에 야마하의 클래식 기타 GC32S 네, GC32S 모델이었는데 여기 북파 공작원님이 난 이 사람 정말 공작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이상한 소리를 하시거든요. 네. 이야 듣자마자 마음이 정화되는 사운드네요. 정화하니까 예전에 사모하던 정화누님이 생각나네요. 잘 계시죠? 아무 말도 잘 치네.
한줄평 정한우님 보고 싶습니다. 뭐냐고, 뭐 북한 가서 만난 사람이야 누구야? 왜 갑자기 정한우님 여기서 왜 찾아? 귀가 정화되다가 정한우님을 찾고 가셨어요. 네, 북파공정원님.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네. 명음 씨부터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네, 지름평. 패시브에 지쳤다. 난 액티브로 갈래. 네, 그렇습니다. 좋은 거 다 모았다. 마일러 로즈가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마일러 로즈가니. 아, 네. 이건 저기 점수가 없구나. 네, 점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파라마운트 3부터 한번 다시 오랜만에 리바이벌 시리즈로 들어봤는데 여전히 그때 그 처음 느꼈었던 네. 좋았던 감성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파라마운트 1도 125만 원으로 돌아온다니까 이게 진짜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이게 이제 디럭스 드레드넛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힘이나 이런 것들로 얘는 그 100만 원대 초반에 다른 포인트를 담당하고 얘는 이제 나가고 LL16이랑 이제 그렇죠. 바로 이제 그냥 네. 그렇습니다. 한번 봐야죠. LL16 대응용 기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같은 체급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진짜 이제 피 튀기는 혈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125만 원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체급을 맞춰 돌아온 네, 드레드넛 PM1 모델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